날 가져버려? 왜 이렇게 숨이 거칠어요? 난 썩었어. 나를 데려가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워워워, 벌써 머릿속에 은큼세포 웃고 있는 거 다 보여요. 거기 동생 침 좀 닦으시고. 여러분이 좋아 죽으려 하던 꾸금 ASMR 추천 영상이 20만 조회수를 넘어버렸지 뭐야. 그때 소개했던 앱 중에 플링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덕분에 유명해졌죠. 플링이 진짜 많이 커졌어요. 그때 앱스토어 도서앱 1위 찍고 우리 활용이 레전드였어. 원래 아이폰만 됐었는데 최근에 안드로이드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역시 야한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플링에서 꾸준히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최근에 요청이 왔어요. 차마 말할 수 없던 머릿속의 더러운 상상들 작품으로 승화시켜주겠다라고 플링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들은 모를 거야. 우리 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래서 오늘은 익스클루시브 19금 프로젝트, 내가 고른 섹시 남주로 19금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도레미파 솔파 미쳤다. 심지어 이번 프로젝트는요, 글로벌 탑 섹슈얼 토이 브랜드죠, 무려 우머나이저에서 공식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광고비 전혀 받지 않았고요, 흡입형 샘플 토이를 100개나 추첨 증정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안 써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아주 그냥 진공 청소기야. 이게 끝이 아니죠. 플링에서 대여권 총 600개를 뿌릴 예정인데요, 당신이 할 건 뭐다? 남주만 고르면 된다. 플링에서 저희한테 설문지를 만들어주셨어요. 설명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빠르니까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뿅! 여러분의 판타지를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설정을 고르면 되는 것 같아요. 1번, 풋풋하고 몽글글몽글한 새내기 대학생의 현실 로맨스 판타지. 이런 건 항상 좋지. 솔직히 대학생 때 과제하고 인턴하고 너무 바빠서 제가 연애를 많이 못했는데, 뻥이고, 솔직히 거짓말이고, 네, 연애했는데 풋풋한 연애를 많이 못해본 것 같아. 청춘물을 많이 찍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후회가 돼.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싸우기만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학교 선배, 후배, 동기 다 좋아요. 근데 새내기였던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전 갑자기 눈에서 물이 나오네. 후회! 2번, 조선시대 내 앞에 나타난 호랑이가 섹시한 남자로 변한다면? 미쳤다. 막 산을 지키는 신령 이런 건가? 여러분, 호랑이가 섹시한 남자로 변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안 입었으니까 벗어야 되는 거 맞죠? 맞다고 해 당장.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머릿속이 지금 망상으로 가득 찼어. 아 더러워. 호랑이씨, 날 가져버려? 3번,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호위기사.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공주. 하지만 그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왜 공주 결혼해? 왜? 그냥 기사랑 연애하면 안 돼? 기사와 공주, 클래식한 설정이죠. 공주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는 그런 호위기사 보고 싶다. 공주를 사랑하지만 선은 절대 넘지 않는 그런 예의 바른 모습. 덮치고 싶어. 4번, 인적이 드문 조용한 서점. 주인과 손님 단 둘이 남게 된다면? 오, 이런 갬성 가득한 상황 좋아요. 여러분, 진짜 골목에 작은 오래된 서점 가잖아요? 그러면 책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좋아요. 조용한데 주인이 핵 존잘남이야. 약간 포근한 니트 입었는데 팔 살짝 걷었고 핏줄 나오고. 크, 그곳에서 단둘이 독서 토론하고 싶다.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골라야 돼? 왜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은 또 각자 원하는 걸 픽해야 되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른 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목소리를 원하세요? 8명의 감미롭고 훈훈한 목소리 중 가장 설레는 목소리를 선택해주세요. 여기가 찐이구나. 그럼 저희가 고른 목소리 중에서 픽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남주가 되는 거겠죠? 아, 이거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심장 뛰냐. 목소리 후보 1번. 밤이 늦었으니까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어머. 밤이 늦었으니까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이건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같이 가자는 목소리인데. 집에 데려다 주고 진짜 집에 갈 거야? 아니잖아. 라면 먹고 갈 거잖아. 솔직히 좀 끼부리는 목소리긴 한데 싫지 않다. 남주 후보 2번. 내가 말했던가?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아니 미친. 왜 이렇게 숨이 거칠어요? 어떤 상황이길래? 너무 궁금하네 정말로? 거친 숨 몰아시는 목소리 너무 좋다.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난 좋던데.
후보 3번 목소리.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분도 살짝 숨이 거친데? 아, 왜 다들 이렇게 숨이 거칠어요? 네? 아, 왜 이렇게 헉헉대면서 말하는 거야? 너무 좋다. 동공 풀린 멍한 눈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진짜 신장아, 나대지 마. 후보 4번 목소리. 책 한 권만 빌려주라. 그래야 다음에 또 보지. 책? 책 다 가져가세요. 제발 다 가져가세요. 빌려가지 말고 다 가져가도 돼. 저기 나도 가져가면 안 되나? 난 안 돌려줘도 되는데. 날 제발 가져버려. 후보 5번. 그날 밤 나를 데려가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그날 밤 나를 데려가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데려가고 싶어요. 제발 우리 집으로 놀러와요. 나를 데려가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드르르르 타다. 아, 이런 동굴 목소리 나 너무 좋아. 어떡해, 녹아버려. 녹는다 진짜. 6번 목소리 들어볼게요. 뭐야 임수, 지금 질투 아니야?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혹시 꿈속 그 녀석의 그 녀석인가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분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잖아. 남주 후보 7번. 근데 그거 물 좀 빼고 출근하셔야겠는데? 어?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그거 물 좀 빼고 출근하셔야겠는데? 뭘 빼요? 물을 왜 빼요? 얘들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아니 지금 전체 관람 가... 아, 욕탕에 물 빼야 된다고? 아, 그래. 목욕하고 욕탕에 물을 깜빡하고 안 뺐네. 하하하. 아, 망했어. 난 썩었어. 썩을 대로 썩어서 문드러졌어. 자, 마지막 8번 목소리 들어볼게요. 그래서 내 얼굴은 기억 안 나고 몸만 기억이 났다? 네, 죄송해요 선배님.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취해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선배님 가슴, 아니 선배님 엉덩, 아 아니 그냥 다 잘못했어요 선배님. 이것도 설마 한 명밖에 못 구르는 건 아니지? 그럼 나 진짜 울 거야. 오, 다행이다. 그래도 목소리는 여러 명을 고를 수 있네요. 그럼 저는 이분이랑 이분까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플링 앱을 다운받으시고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대여권이랑 우먼아이저 토이 샘플 둘 다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꼭 앱 다운받아야 돼요?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앱을 다운 안 받으셔도 설문은 작성 가능합니다. 그치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뽑은 남주랑 설정으로 작품이 만들어져서 플링에 독점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 참여하실 거면 또 대여권도 받으시고 무료로 작품 감상하시면 좋잖아요. 설문 링크는 제가 정보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고요. 저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서 12월 초에 완성된 스토리 리뷰로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무흐탄 영상 이하르텐 아이디어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